근데 우리가 그 다니면서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버리고, 기업이 해야 될 일을 또 우리가 가서 한다고 해버리고, 종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니면서 지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손 놓고 있어도 돼요? 쓰레기 우리가 주소로 다니면 안 돼요, 지금. 왜? 쓰레기 주는 그 공무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. 이 사람 밥통을 뺏는 일인데 내가 총수에 보면 그 사람 총수할 일이 없잖아. 꼭 월급 줘야 돼요. 그럼 저쪽에 김치를 우리가 모여갖고 요새 뭐 그거는 제일 쉬우는 게 제일 많아야 돼. 아, 연말 되면 김장 뭐 해가지고 뭐 갖다만 날라준다고 막 이러더라고. 그래놓고 엄청난 시에서 뭐 한 것 같이. 김치 공장이 있거든요. 김치 공장이 잘 돼야지, 사업이 잘 돼야지 그 사람들도 뭔가 할 기분이 나죠. 아이고, 연말 되면은 저거가 나서 김치 다 담아갖고 저쪽에다 다 갖다줘 버린 김치가 안 팔리네 이게. 공장 망하게 하려고 너희끼리 작당한 거냐. 허가는 내줘 놔놓고. 종업원들이 할 일이 있어야지, 그것도.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갖고 김치 사갖고 갖다 주든지. 그럼 김치 공장이 잘 될 거 아닌가, 배. 아이고, 전부 다 참말로. 뭐를 봉사한단다, 뭘 봉사는. 너무 일을 뺏으면 봉사한다 그러면 되나요? 왜 길거리 나오고 교통정리를 누구가 해서 순경들이 하지? 누가 하니까 그 사람들 나와갖고 안 하잖아요? 그렇게 해서 딴짓 하지. 그거, 저거가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딴짓 하지. 사우나 가갖고 딴 연구하다가. 어이구, 잘한다, 참말로. 시민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예요. 무엇을 하냐? 이 사회 무언가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. 연구. 너무 일을 우리가 쉽게 그냥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, 그거는 조직이 다 있고 그쪽에서 해야 될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빠진 구석이 있나 이런 것들 잘 해야 되는 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저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올리주면 그 사람들은 오, 시민들이 이걸 바라는구나. 이래갖고 이걸 의무를 처리하는 데예요. 그건 연구하는 데가 아니고. 그래갖고 이렇게 정리를 또 잘한 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그럼 국회에 가서 우리 지구의 의원들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연구할 걸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시민이 이런 걸 바라는구나. 이래 보니까 오, 너무 좋단 말이죠. 이걸 갖고 국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거는 연구원이 아니거든요. 이 시를 바르게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들이에요. 시민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누가 뭐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할 일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달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안 하잖아요. 우리가 연구도 안 하고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마라. 우리 몫을 할 때 그 다음에 저절로 해주게 때가 있다. 이 사회파는 정확하게 짜놨습니다. 내가 보니까 안 해줄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게라. 이것이 세금이 낭비되고 나라에 빚이 지고 하는 거야.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오고 사회단체들이라는 게 뭔가 요번에 어떤 정책을 펴다 그쪽에다 예산을 얼마나 드리겠다 하니까 그걸 막 짜가지고 돈을 빼갖고 먹고 살라고 지금 저거가 그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네가 잘못 쓰면 결국 네가 어려워지는 걸 왜 몰라? 못 빼먹어 환장이네. 이거 국민의 세금이고 정부의 돈은 정부가 잘 쓰게 놔둬야지 왜 네가 그걸 빨대를 거기다 꼽으려고 했더냐. 그걸 사회단체랍니다 전부 다. 정부의 세금 못 빼먹어 환장을 해. 국민의 피와 땀인데 이걸 못 뽑아먹어 환장을 하는 게 이게 사회단체예요?
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부를 도우고, 우리가 노력을 해서 기업을 도우고,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줘야 되는 게 국민들이고 이 나라 주인이지, 주인은 방치하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. 사회단체가 바르게 성숙돼가지고 이게 이제 거대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누구든지 직장을 다니다가도 안 좋으면 나와야 되고, 또 퇴직할 때 되면 또 퇴직해야 되고, 또 이게 거기서 다 이렇게 맹퇴 당할 때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. 이게 다 나오면 이 사람들이 사회 사람이 되니까 요 사회단체 와서 또 할 일이 있어야 돼요. 연구를 하고 어? 이렇게 하면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어지거든요. 사회 나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실업자가 되지 않냐 이 말이지. 어? 지금 당장에 주부 실업자들부터 모이세요. 여성 상위 시대가 언제부터 일어났는데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회 보고 뭐를 안 해준다고 불평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.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당신들한테 에너지 다 쏟아요. 가정에 있던 여성들도 이제 나와서 사회를 살펴야 되고, 그래야 네 자식이 이 사회에 나올 거라니까. 지금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. 사회를 바르게 안 만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. 시궁창에 우리가 살면서 그걸 조심한다고 되나요?